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입니다. 줄여서 보통 UK라고 불립니다. 영국 본토라고 볼 수 있는 브리튼 섬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있고 아일랜드 북쪽이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다른 왕국으로 존재했기에 지역색이 강하여 분열의 위험이 있고 실제 스코틀랜드는 2014년 투표까지 실시했는데 영국 잔류가 55%를 얻어 아슬아슬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도 스코틀랜드에서 강한 분리독립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토 면적은 2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6,600만 정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45,380달러입니다. 옛날 대영제국의 영광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G7 국가로서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패권을 잃고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영국은 한때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 식민지를 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흔적은 영국 박물관을 비롯한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대영제국에 찬란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국토 면적은 7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이고 인구는 500만 정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7만 4,520달러로 상당히 높아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감자 기근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거나 해외로 이주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800년간이나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전쟁을 치르며 어렵게 독립하였지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영국을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블린 시내의 거대한 바늘처럼 높이 서 있는 스파이어 탑은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먼저 넘어선 것을 자축하여 2003년 3월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탑을 올려다보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낸 아일랜드인에게 박수를 보냈고 비슷한 처지의 우리도 일본을 추월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 보았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시베리아 남부에 해당하는 북위 50도부터 60도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에 따른 해양성 기후 탓으로 기후가 습하고 온난한 편이라 겨울에도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섭씨 30도를 잘 넘기지 않아 시원한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럽을 강타한 이상기후 폭염으로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런던이 섭씨 40도를 기록하여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7월에 서유럽에서 무더위로 고생하다가 8월에 영국으로 건너가 스코틀랜드 쪽으로 갔는데 덥기보다는 쌀쌀하여 옷을 더 입어야 했습니다. 소문대로 영국은 비가 잦았는데 다행히 종일 비가 내리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금방 그쳐주어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11월에 가까워지니 비가 너무 자주 내려 힘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의 풍경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노르웨이와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원시적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스카이섬 안으로 들어가면 장대한 해안 절벽과 산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까마득한 원시 시대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한 끝도 없는 황량한 벌판과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없는 얕은 풀과 관목만 자라는 민둥산 등 특이한 스코틀랜드만의 풍경은 멀리 찾아간 보람을 충분히 느끼게 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와 모어 절벽도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거대한 주상절리 집단과 200m가 넘는 수직 절벽 아래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쉥겐이 적용되는 유럽은 180일 중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쉥겐 지역에서 나갈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 여행을 추가로 하려면 이동을 고려하여 되도록 서쪽에 머물러야 하는데 영국과 모로코가 후보지가 됩니다. 만약 계절이 여름이라면 모로코는 너무 더워서 곤란하므로 영국이 최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버해협을 사이에 둔 프랑스와 영국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좋습니다.
시기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짧으니 페리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 다 이동할 때 차와 두 사람 비용이 영국으로 갈 때는 100유로 13만 6,729원이었고 프랑스로 올 때는 73파운드 11만 5,242원이었습니다. 검문도 까다롭지 않았으며 가까운 거리라 1시간 만에 금방 건너갔습니다. 유럽 장기 차박 여행자라면 여행하기 좋은 봄철 3, 4, 5월은 유럽 여행을 하고 더운 여름 6, 7, 8월은 영국과 아일랜드 여행이 좋습니다. 가을 9, 10, 11월은 다시 유럽을 여행한 후 추운 겨울 12, 1, 2월은 극히의 남쪽 해안에서 보낸다면 쉥겐과 계절에 맞는 이상적인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영국은 무비자 180일이라 90일에 쫓기지 않고 넉넉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0일을 넘겨 92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물가가 비싼 영국 아일랜드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 경비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92일간 총 696만 4,045원을 지출하였고 한 달 기준으로는 227만 1,196원이 들어 예상했던 것보다 여행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제너레이터가 고장나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너레이터 교체와 배터리 구입 및 엔진오일 교환에 102만 9,968원이 들어갔는데 이 경비를 제하면 한 달 194만 3,478원으로 2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또 세 번의 페리 이동 비용 66만 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외식비는 비싸지만 슈퍼마켓의 식품비는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더 비싸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입하여 조리해 먹으면 고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하루도 숙소를 이용하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숙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차박과 샤워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대형 슈퍼마켓이 많아 식료품을 조달하고 차박도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영국의 음식은 맛이 없기로 유명한데 실제로 맛이 없어 외식의 유혹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화된 대도시의 유명한 각국 음식점은 맛이 있겠지만 작은 향토 음식점들은 대체로 맛이 없었습니다. 일반 여행자가 영국과 아일랜드를 여행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그러나 차에서 먹고 자는 차박 여행자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비싼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왼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난생 처음 왼쪽 통행 운전을 하니 헷갈려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바짝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국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고 왼쪽 의자가 빈 차를 보며 운전사가 없는 차라고 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어 둘이서 많이 웃었습니다. 왼쪽 통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왼쪽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왼쪽 차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칫하면 오른쪽 차선으로 나가게 되므로 바짝 신경을 쓰고 옆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잘 깔려 있고 노면도 좋습니다. 런던과 가까운 고속도로 일부와 아일랜드 일부 고속도로가 유료인데 무료 고속도로가 더 많습니다. 내비에 유료도로 회피를 설정하고 다니면 통행료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도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나 도시의 골목길, 동네 사이의 길 등은 차 두 대가 겨우 비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길이 많습니다.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싱글 로드도 많은데 중간에 교차 공간이 있어 서로 양보하며 잘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데 현지인들은 능숙하게 잘 비켜갑니다. 운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한쪽으로 붙여 세우거나 천천히 가면 상대방이 알아서 잘 피해갈 것입니다. 허술한 공터가 거의 없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차박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슈퍼마켓 주차장을 활용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주차와 차박지를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은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넘기면 벌금을 고지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 공지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 시간을 넘겨보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어 차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유 있는 주차장을 두고 자기 슈퍼마켓을 찾은 고객에게 철저하게 벌금을 매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며 통제하고 있었는데 입국 시 등록도 하지 않은 우리 차의 한글 번호판은 해독 자체가 불가능하니 자동으로 벌금을 매길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92일간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에서 차박했는데 딱 두 번 관리인이 와서 차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다른 차박지를 알려주어서 옮겼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주차시설에 여유가 있는 곳일수록 통제가 없고 도심의 복잡한 슈퍼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심지의 복잡한 슈퍼마켓 주차장은 피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이 자동 출입바가 설치된 주차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일 경우 단순한 주차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번호판을 인식하는 주차장이면 한국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나올 때 바가 열리지 않아 관리인과 통화를 하고서야 바를 열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되도록 대형 슈퍼마켓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큰 슈퍼는 주차시설도 넉넉하고 화장실도 있으며 식료품도 다양하여 차박과 식사가 편합니다. 테스코, 세인즈버리, 아스다, 막스앤스펜서, 웨이트로즈는 화장실이 있는 대형 슈퍼입니다. 리들, 알디, 아이슬란드, 쿱 등은 규모가 작고 화장실이 없거나 사용이 제한되어 차박지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치안 상태가 좋고 차량 털이범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 공원이나 자연 속의 주차장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비가 잦습니다. 겨울에 가까워지면 며칠씩 계속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차박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를 맞지 않는 실내 주차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비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를 만나면 비를 피할 실내 주차장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도심의 주차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관광지는 시간당 3에서 6파운드 정도이고 일반 도심은 1에서 3파운드 정도입니다. 우리는 도심과 최대한 가까운 슈퍼마켓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고 걸어서 관광하는 방법으로 주차비를 아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투어 중일 때는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의 화장실을 비교적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구하기도 대체로 쉽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화장실은 출입이 자유로워 편하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 부탁하여 구할 수도 있는데 좀 뻔뻔해져야 편해집니다. 우리도 영국과 아일랜드 여행을 계획하며 샤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난감했습니다. 막연히 트럭 정류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료 샤워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갑게도 브리튼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 무료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샤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려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소 편의점의 열쇠를 맡기고 키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도 알아냈습니다. 이 사이트 정보로 휴게소를 검색하여 구글 지도에 전부 표시해두고 샤워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휴게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일랜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야외 샤워로 해결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역이나 잉글랜드나 웨일스의 변두리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없으니 당연히 휴게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을 구해 야외에서 해결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야외 샤워를 싫어하시는 분은 캠핑장이나 숙소를 빌려 샤워를 해결하면 되는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탁은 도시마다 코인 세탁소가 많이 있으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구글로 검색하여 해결하면 되고 대략 7kg짜리 세탁과 드라이가 15,000원 정도 듭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관광지 입장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10파운드 이하는 드물고 유명한 곳은 20파운드를 훌쩍 넘깁니다. 미리 신중하게 입장할 곳을 정한 후에 투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신에 국립과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런던의 국립미술관이나 영국박물관은 물론이고 각 도시의 미술관과 박물관들도 수준이 상당한데 대부분 무료라서 구경하기 좋습니다. 무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꼭 필요한 유료 입장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유료 입장과 무료 관람 방법이 공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상당한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는 자이언트 코즈웨이와 스톤헨지를 우리는 무료로 잘 구경했습니다. 늘 조심은 해야겠지만 영국의 치안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걱정하던 차량 털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92일 동안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을 만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차박 여행자들은 차에서 유튜브도 시청하고 때론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다행히 보다폰과 3의 무제한 데이터 유심이 있었고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한 3 유심을 한 달에 35파운드, 5만 5천 원 정도에 사용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차박 여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92일을 여행하고 난 지금은 차박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무더위와 쉥겐을 해결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유럽에서 무더위에 고생하다 스코틀랜드로 들어가 시원하게 여행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봄철 유럽 쉥겐 지역 여행 후 여름철 영국과 아일랜드를 여행하는 코스를 적극 추천드리며 안내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